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라이브 좀 들리는 가수들이 모여서 연 2007 환경 콘서트가 드디어 열렸는데요. 이덕 씨, 성시경 씨, 크랭넛 그리고 이승환 씨의 라이브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정말 발랄하네요. 세상 남산입니다. 이곳에서요 환경을 보호하자는 환경 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이곳까지 찾았는데요. 사실 지구온도 많이 오염돼서 지금 내리고 있는 비도 산성비인데요. 제가 대머리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환경 콘서트 꼭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렇게 열정이 없어요. 이렇게 비까지 맞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리포터는 스태튜디오에서 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쏟아지는 비를 가르며 남산에 올라야만 했던 이유 아닌 것 같죠? 바로 환경 보호를 위해 무대에 오르인 정의로운 가수들 때문이었는데요. 비와 음악이 있던 광란의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그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남산으로 하나, 둘, 직결! 대단한 콘서트를 즐길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자,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우리의 공연은 너프라브라! 빗소리를 배경음 삼아 드디어 시작된 환경 콘서트! 이적 씨의 분위기 있는 노래로 느낌을 살린 후 이승환 씨가 깜찍 발랄한 노래로 분위기를 업시킵니다. 오늘 또 라이브로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게 돼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오호. 예, 그래서 왔는데 비가 내리자. 네. 5월 10일 잠실 경우가 마찬가지로. 악몽이 떠오르죠. 네. 지긋지긋해요. 아. 예, 지금 뭐 맑은 날만 보면 네. 이때 할 걸. 아하. 제 주사도 2년을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또 뭐 처음 야외 공연인데 비가 와서. 네. 마치 그냥 제가 부른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워. 비가 와도 이승환 씨랑 같이 있다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아니에요. 또. 비가 올 때는 이렇게 좀 저처럼 이렇게 추적추적한 사람들보다는 네. 뭔가 촉촉한 성시경 씨나 이적 씨 이런 분들이 어울리죠. 비와 한상궁합이라는 성시경 씨가 바로 그 뒤를 이어 등장하니 촉촉한 발레드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고맙습니다. 뒤에 더 좋은 공연들이 있는 거 아시죠? 기대하시고요. 이유 웃긴데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라는 노래고. 비와 성시경 그들의 관계 같은 노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로 살짝 처진 듯한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반딧불이들한테 작별 인사하고 날려요. 잘 살아. 이날 공연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모든 조명을 끈 상태에서 김상기 양이 반딧불을 날려보낸 이 순간이었는데요. 꽤나 낭만적이죠. 자, 환경 콘서트의 또 다른 키포인트는 바로 모든 공연이 라이브 연주로 진행되었다는 점인데요. 아, 이게 같은 공간에서 보니까 너무 또 색달라요. 아, 근데 저희가 깨끗한 자연 환경이랑 어울리는지 정말 처음 알았어요, 오늘. 아, 잘 어울리는데요? 잘 어울리는데요? 네, 닦아지고 어두운 상태로 공연을 자연인데요? 이제 공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희들이 열 커플들을 이렇게 모셔와가지고요. 열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 이제 페달을 밟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이제 저기 라이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이라도 네. 이렇게 자연을 좀 보호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잠시나마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크랭넛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벤트. 저희 이 노래 한 곡 끝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불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힘차게 불을 밝히는 열성의 커플들이 있었기에 더욱 박진감 넘치고 생동감 넘쳤던 크랭넛의 무대. 마지막으로 비를 부르는 사나이
이승환 씨가 마이크를 넘겨봤는데요. 이미 뭐 우천 씨 공연의 노하우를 제대로 터득해서인지 더없이 열정적이고 방탄한 공연을 보여주는데요. 그 열기가 네. 이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죠. 비가 무색해요, 이제. 대단합니다. 언제마다 멋있어요. 저 볼 때 반하고 왔잖아요. 늙지 않으셔도 좋아요. 나이도 나이인 만큼 체력이 달릴 때가 됐는데, 예. 어쩌면 그렇게 무대 위에서, 활발하게 뛰어다니죠? 저는, 그, 올라가서 땀이 안 나면요. 네. 그, 흥분도 안 되고, 아하. 재미도 없고, 그래서 네. 일단은 막 움직이고 시작합니다. 예. 저는 이승환 씨 볼 때마다 놀라워요. 사실,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학자들이 연구하면, 4배 이상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갑박한 세상을 살 것만 같아요. 더우면 짜증내 하잖아요. 지금도 한 달 일찍 다가온 더위 때문에 굉장히 그 걱정들도 많은데요. 앞으로 그 전 인류와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지구온난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를 주목하자 열대 연설을 마친 이승환 씨.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를 열창하며 환경을 위한 시간의 종지부를 찍습니다.